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부패한 신앙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아파했고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신앙 신조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다섯 가지 신앙 기조와 함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 바꿔가야 된다,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결과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 개신교가 그렇게 태어났지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마틴 루터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대 종교 권력과 이 한 사람이 싸우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억압하고 뭔가 하려면 모함하고 억누르고 여기에 계속 짓눌려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요 사람이 멍한 거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먼산만 바라보고 있고 무기력해진 그 모습들. 어느 날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그의 모습을 보고 나서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여보 여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누가 죽었냐고, 죽었대요.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마틴 루터가 화를 내면서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하나님 본조지 살아계신데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때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맞아요, 나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종교개혁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죽으셨네, 하나님 죽으셨네. 그 모습을 지켜본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여기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God'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지금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나, 이 코로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끝이 있고 코로나도 끝이 있고 모든 것이 그 끝 뒤에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